Hello, 1, 2, 3. Namaste, Indoor Life. Namaste, Dinibaya. 오늘 볼 영상은 바로 인도의 전통 의상 중 하나인 사리를 입는 법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것은 블라우스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것은 패티코트라고 합니다. 사리를 입기 전에 입어야 되는 속옷 같은 거예요. 블라우스에 있는 단추는 거의 갈고리 모양이에요. 반대쪽은 실로 고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입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리의 끝에는 블라우스를 만들 수 있는 천이 있어요. 이 블라우스도 사리의 끝에 있는 천으로 만든 블라우스랍니다. 패티코트는 입기 엄청 쉬워요. 사리를 입을 때는 앞면하고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사리를 입을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리천을 들고 허리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리천을 패티코트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사리를 입는 방법은 지역마다 스타일마다 다르답니다. 오늘 저희가 입어볼 사리는 울타파루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리 입는 법 중 하나입니다. 반대쪽을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보시는 것 같이 사리의 끝에 패턴이 있으면 이 부분이 사리의 끝부분이에요. 사리의 끝부분을 잡고 주름을 잡아줍니다. 주름을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왼쪽 어깨로 갑니다. 어깨에 올린 뒤에 길이를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가슴 쪽에 있는 사리천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남은 천을 가지고 허리에 있는 주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실수를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주름을 잡아야 합니다. 사진을 첨부할 테니 사진을 확인해 주세요. 주름을 다 잡은 뒤에는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페티코트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허리와 어깨 쪽에 고정을 하기 위해서 5핀을 사용해주세요. 끝났습니다. 사리천을 허리 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페티코트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사리천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반대쪽에 있는 천을 주름 잡아줍니다. 주름을 정리해주세요. 정리된 주름은 왼쪽 어깨로 올라갑니다. 어깨에 올리시면 길이를 확인해 주세요. 허리 쪽에서 주름을 잡아줍니다. 이 부분은 사진을 확인해 주세요. 주름을 정리해 주시고 페티코트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다르게 입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깨 쪽에 있는 주름을 펴줍니다. 그리고 사리천을 어깨에서 팔 쪽으로 내려가게 정리해주세요. 끝났습니다. 그레이스야, 라이카레, 소스카카레, 알람, 근티고 다바이. 채널, 바이.